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강사로 버티고 있다고 하는 생존 신호를 보내면서 안녕하세요. 유명한사 노랑경단입니다. 오늘 남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제가 아마 그 유명한사 생존기 채널에 유명 강사로서의 이야기를 올리면서 이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늘이 8월 14일인데 2월 말부터 잠깐 6개월간 멈춰 있었거든요. 강의를 못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새로운 반을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와서 기분이 남다르네요. 매일 올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또 색다른 기분이 들고 그러네요. 일단 여기 들어오는 동안 여기 또 보고도 있다 이렇게 발열 체크하고 이상한지 확인하고 QR 체크인으로다가 스팟장도 출입까지 하고 출입 확인까지 하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 40분 정도 지나면 10시 정도부터 이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수요일을 짤막하게 남겨봅니다. 사실 참 쉽지 않은 1년인 것 같아요. 올한해가 장마도 지금 벌써 50일 넘었다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저만 해도 당장 뭐 반영문 정도를 거의 실직 상태와 마찬가지였으니까 쉽지 않은 시기인데 또 이렇게 어떻게든 또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서는 사실 뭐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이따 오후에 가게 되는 곳은 아주 과감하게 모든 강의를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월수금 이틀에 한 번씩 그 영상을 업로드해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강의가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운영사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렇게 변화가 될 때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 편집하는 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제 좀 더 익숙해지고 저의 어떤 영상 컨텐츠를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게 또 제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해보니까 평소 같으면, 예전 같으면 왕복 3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1시간 강의하고 2시간 강의하고 그랬는데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니까 미리 찍어놓은 영상 보내주고 저는 집에 앉아서 같은 강의 시간대에 앉아서 채팅으로 질문 올라오는 거 답변해주는 경우도 보다가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고요. 사실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건 이제 화상회의를 통한 강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더 많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올 한 해에는 저로서도 그런 새로운 어떤 강의 환경, 변화되는 환경 이런 것들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적응해서 또 여전히 내년에도 무사히 유명한사 생존기에 저는 강사로 잘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짤막하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강사로 버티고 있다고 하는 생존 신호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사 노랑경단이었습니다.